중국 3대 악뇨하면 여태후와 서태후 그리고 측천무후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측천무후를 빼고 관암풍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하죠. 측천무후가 행한 악행은 연호 황제들과 같은 짓을 했던 것이고 반면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잘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관암풍이란 여자는 대체 누구였길래 중국 3대 악녀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일까요? 관암풍은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남풍이 아니고 자가 남풍이다, 휘가 남풍이다, 이름과 자가 모두 남풍이다 라는 등 그녀의 이름에 대해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입니다. 하지만 관암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긴 하죠. 그녀의 아버지는 가충으로 원래 위나라의 신하였다가 사마염이 서진의 황제가 되자 고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관암풍은 작은 키에 피부가 까맣고 추한 용모를 가진 여인이었다고 하죠. 당시 무제 사마염은 가충의 딸들이 못생긴 데다가 성격까지 무지막지하게 졸렬했던 이유로 아들 사마충의 배필로 가충의 딸이 아닌 위관의 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암풍의 어머니인 곽괴는 무원황후와 유력한 대신들에게 뇌물을 써 사마충의 배필로 관암풍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무제 사마염에게 하나같이 며느리감으로 관암풍을 추천하자 무제도 고민 끝에 관암풍을 며느리로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어머니 곽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아들이 유모를 더 따르는 걸 질투해 유모를 때려 죽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아들은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어머니 곽괴는 아들조차 죽게 만들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관암풍은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이어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래 가충은 딸들 중 그나마 외모가 가장 괜찮았던 가오를 시집보내려 했지만 가오가 너무 어려 홀레복을 입힐 수가 없었기에 나이가 15이던 관암풍이 선택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결국 사마충의 아내가 된 관암풍의 위세는 대단했는데요. 그녀의 성격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질투가 심해 사마충의 후궁들을 손수 죽이기도 했고 임신한 후궁에게 창을 던져 후궁이 칼날에 맞아 유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무제는 관암풍을 폐비시키려 했으나 무도왕후와 대신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그녀를 내쫓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무제의 아들 사마충은 좀 어리버리하고 지능이 남보다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아들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무제는 다음 왕위를 사마충에게 물려주었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사마유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마유가 독살당하면서 이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유를 독살한 사람으로 관암풍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암풍을 처벌할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황위를 사마충에게 물려줘야 했던 무제는 사마충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지 시험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장홍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 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관암풍은 장홍에게 뇌물을 먹여 시험 답안을 다 알아냈고 사마충에게 답안을 그대로 외우라고 한 결과 무제는 사마충이 내놓은 답안을 보고 매우 만족하며 그를 후계자로 삼게 되었죠. 그렇게 290년에 무제가 죽고 사마충이 해제로 즉위하자 관암풍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관암풍은 여러 번 자신을 도와준 태후와 태후의 아버지 양준을 비롯해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양씨 일족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시어머니인 태후와 태후의 어머니 방씨를 연령궁에 유폐시켜버렸죠. 그러자 태후는 자신의 어머니인 방씨를 살리고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곡하면서 며느리인 관암풍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후는 자신을 소첩이라고 낮추어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잔혹했던 성격의 관암풍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엔 방씨를 처형해버렸죠. 그 후 절망한 태후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태후가 굶어 죽고 나서 관암풍은 두렵긴 했는지 그녀의 시신을 거꾸로 엎어놓은 상태로 장례를 치렀고 귀신 쫓는 부적과 약물 등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소나기에 쥐게 된 관암풍은 나사 하나 빠진 것과 같이 어리숙한 남편 사마충을 대신해 모든 국정을 그녀가 운영했으며 남편과의 부부생활 역시 남편 혼자 즐기게 해놓고 자신은 저잣거리의 미소년이나 잘생긴 무관, 궁중의원들과 놀아나며 굉장히 음란한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면 거리에서 미소년들을 납치해온 뒤 몰래 침소로 데려와 하룻밤을 즐겼고 입막음을 위해 자신과 놀아난 미소년과 남자들을 살해한 뒤 상자에 넣어 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관암풍의 행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정치적으로 관암풍과 협조 관계였던 고위 관료들도 그녀의 행동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민할 정도였죠. 이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낙양성 남쪽의 어느 미소년이 관암풍에게 끌려갔는데 관암풍이 그를 특히나 아껴 하룻밤을 보냈지만 죽이지 않은 채로 비싼 선물들을 준 후에 다시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그 소년이 갑자기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했고 결국 관아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은 그가 가난풍이 살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가 두려워 소년을 풀어준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밀이라는 신하가 동궁에서 태자 사마혈에게 강의를 해주다 태자에게 오만하게 구는 모습을 성도왕 사마영이 보게 되어 가밀을 질책한 일이 있었죠. 가밀이 화가 나서 이러한 일들을 가난풍에게 꼰질렀고 이에 그녀는 사마영을 평북장군으로 임명해 업성으로 보내버리면서 사실상 그를 황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자였던 사마효를 폐위시킨 뒤 살해하고 만 것이죠. 어느 날 가밀은 태자 사마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반역의 뜻이 담긴 글을 쓰게 했고 그 글을 가난풍에 가져가서 태자가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해 사마효를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후 가난풍은 사람을 시켜 사마효를 독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쌀을 찢는 절곡공이로 때려 죽이고야 말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가난풍에게는 태자 자리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마효는 가난풍의 경계심을 어느 정도 풀기 위해 일부러 향락에 빠져 노는 것만 좋아하는 척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촉망받던 태자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를 살해한 건 가난풍에게는 스스로 자신에게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자 자리는 비었지만 정식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도 없으니 강한 힘을 가졌던 황족들은 황제 자리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황족들이 태자를 죽인 가난풍을 반역자로 처단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을 스스로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태자 사마효를 살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황족들과 제후들이 일제히 난을 일으키면서 300년에 마침내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결국 황도가 함락되었고 가난풍은 그들에게 붙잡혀 폐위되고 말았죠. 그리고 4월 9일에 성난 황족들에 의해 독이었던 금설주를 마시도록 강요받았고 그렇게 금설주를 강제로 마신 가난풍은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며 사마륜을 역적이라고 소리질렀다고 하죠. 그녀의 일족은 당연히 멸족당했고 훗날 사람들은 이 반란을 파랑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가규는 조조의 신하로 후한을 망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가충은 사마씨를 도와 위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으며 가난풍은 파랑의 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서진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기에 이 3대에 걸친 가시 일족은 중국에서 새나라를 망하게 한 삼가라고 불리고 있죠. 자신의 남편인 사마충의 좀 어리버리한 점을 이용해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른 가난풍은 중국 3대 악녀에 들어가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이네요. 새로운 중국의 악녀로 떠오르는 가난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